자, 3강 시작합니다. 61쪽. 자, 2번 문제네요. 틀린 것 같다. 상속. 나왔죠? 등기도 이행되지 않았다. 신고도 안 했다. 어떤 뜻인가요?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분할이 안 끝났어. 그럼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죠. 그럴 때는 세금은 걷어야죠. 누구에게? 주된 상속자. 이게 주된 상속자예요.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구체적으로 표시했네요. 그 다음 신탁법은 수탁자면 큰일 나요. 위탁자. 수탁자는 관리인입니다. 관리 처분을 하는 자죠. 실질 소유자. 유탁자 2번이네. 자, 국가 선수금. 선수금이 뭐야? 잔금이 지금 안 끝났죠?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근데 포인트는 뭐야? 무상. 그럼 무상은 매수계약자죠? 매수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 이게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를 무상으로 받은 자. 자, 그 다음 4번은 환지방식. 내땅 주고 다른 땅을 받았죠? 어떤 땅을 얘기한다? 채비지. 또 하나 뭐가 있어? 보류지. 이거는 누구 땅이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맞죠? 채비지 또는 보류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큰일 나요.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자, 5번 매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매수자가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니까 신고를 안 하면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답이 2번이네요. 자, 3번. 역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도 옳은 것. 1. 신탁법은 무조건 실질 소유자. 위탁자. 맞네. 그럼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 이거는 토지만. 주택은 분리 안 합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간다. 그래서 주택을 지워야죠. 자, 3번 또 나왔다. 국가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그럼 포인트는 무상.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무상으로 받은 자. 있다 없다를 정리해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없다 있다 있다. 자, 4번. 경계가 명백할 때는 바닥면적의 10배입니다. 벌써 20배 틀렸네. 5번. 재산세 과세된 건축물 범위에는 항상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은 오로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가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범위에는 뭐는 제외한다? 주택을 제외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의 답은 몇 번? 1번이네요. 그죠? 1번. 자, 그 다음 박스 문제입니다. 4번.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 모두 골라라. 기억. 자, 잔금이 언제 끝났어? 5월 31일.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거나 등기가 끝나면 1년치 누가 내? 6월 1일까지 해당하니까 매수인이지. X. 매도인 틀렸네요. 그리고 공유물은 무조건 뭐다? 지분만큼 지분 권자. 맞네.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지분 권자. X. 아, 이건 O. 자, 디귿. 신탁법은 무조건 위탁자, 수탁자 틀렸네요. X. 그 다음, 리을, 환지계획,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소유자 틀렸네요.
아닌 거는 니은 빼고 아니네.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네요. 니은만 맞고 다 틀린 짐은 아닌 자. 자, 그럼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과세 표준과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한 장짜리. 자, 과세 표준 세율 한 장짜리 1페이지. 잘 찾으세요. 1페이지. 밑에가 1이잖아요. 자, 네 번째 칸. 자, 세 번째 칸 재산세 밑에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자, 재산세는 물세, 인세 둘 다 다 쓰죠? 합산 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별도, 종합.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그다음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시가표준액에 뭐를 물어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이에요.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러나 사실상 법인장부가 이런 거 없어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하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쓴다. 그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 주택에만 씁니다.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자, 그 다음 세율 밑으로 내려와서. 자, 표준세율. 항상 왼쪽이 제목이에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서 50% 가감할 수 있죠? 그럼 50% 옆에 빈 공간 적을 때 있잖아. 50%는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계속 또는 5년간 적용한다 틀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50% 가감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리고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다. 그럼 주택은 4단계입니다. 다주택자는 0.1에서 0.4. 단 1주택자는 0.05를 인하시켰죠? 0.35까지 4단계, 토지는 3단계예요. 그래서 주택은 다주택자는 0.1에서 0.4, 1주택자는 0.05에서 0.35. 그리고 주택은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별장도 포함합니다. 별장은 폐지됐다고요. 4%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건축물은 0이요. 근데 건축물이 시, 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오염을 배출하죠? 이럴 때는 0.25의 2배, 0.5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세는 5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5배. 그럼 표준세율이 건축물은 0.25잖아. 그럼 0.25의 5배는 몇 프로? 1.25%가 된다는 뜻이에요.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서는 화살표,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 단 주택은 주의해야 돼요. 주택은 105%, 110, 130, 150이 없다. 공시가격에 따라 3, 6, 6, 초 이렇게. 공시가격이 3억 원은 100분의 105,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세율 기본을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 세율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초과 누진 적용하는 거 별도 합산 3단계, 종합 합산 3단계, 그리고 모든 주택 4단계 초과 누진.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초과 누진을 적용하는 거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리고 주택 별장 포함.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자, 63쪽. 자, 02번부터 풀어봅니다. 먼저 그래서 기본선은
185쪽부터 이어져요. 기본서 참고하고요. 02번 과세표준을 물어보네. 밑에 문제 먼저 풀어요. 옳은 건 단독주택. 자,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 토지 건물을 일체 하나로 일체 하나 합쳐서 개별주택가, 틀렸죠? 개별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럼 뭐가 옆에 안 붙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네요. X. 자, 건축물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죠.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죠?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근데 1번, 2번, 3번은 땡. 뭐가 안 붙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자, 4번은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자, 주택은 비율이 몇 프로? 60%. 100분의 60.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답은 4번. 그 다음 건축물이네. 법인, 증명되는 가액, 이런 자체를 안 쓴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과세표준.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다. 자, 그럼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세율이네요. 암기. 1번 주택. 자,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는 별장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 4단계 초과누진. 초과누진이에요. 최저 몇 프로? 0.1. 최대 0.4. 몇 단계? 4단계. 쉽게 4단계 세율을 물어볼 때는 최저 최대 다주택자를 얘기하죠. 4단계 맞다. 2번. 별장 5% 땡. 답은 2번. 자, 별장도 1번처럼 갑니다. 4단계 초과누진 폐지됐어요. 사치에서 빠졌다고요.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이다. 자, 종합합산. 합산이니까 3단계 초과누진 맞죠? 자, 4번. 시장군수는 불가피할 때 50%. 가감말수 있지만 가감만 세율은 포인트가 해당 연도에만 옳은 지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자, 건축물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50 직전 연도 해당 연도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에요. 100분의 150.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별장은 없어졌어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한다고요. 초과누진. 자,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번은 뭐를 물어봐야죠? 표준세율 중 가장 높은 것. 1번. 자, 어렵게 이거 종합합산이잖아. 그럼 5천만 원 앞에 거를 물어본다. 종합은 종이요. 0.2에서. 종이요 0.5, 3단계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앞에 거를 얘기해요. 0.1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2번은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도 별리사 0.2%, 최대 몇 프로? 0.4, 3단계입니다. 앞에 거를 물어보네. 그럼 이거는 0.2. 자, 3번 1억 원 광역시 군지역이래. 근데 뭐야? 포인트가 농지. 시골에서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한다. 분리과세죠? 그럼 분리과세하는 농지는 1억이든 100억이든 3번은 분리과세 농지는 세율이 뭐다? 007. 007이에요. 그 다음 4번은 뭐다? 과밀억제권. 왜? 왜? 과밀억제권 안에서는 뭐다? 025의 2배입니다. 건축물. 근데 이거는 4번은 뭐다? 0.25. 건축물이니까. 왜니까? 과밀억제권 왜? 읍면. 읍면의 공장 건축물은 0.25. 과밀억제권은 시를 얘기하죠? 그럴 때는 0.25의 2배, 0.5%까지 올라가요. 읍면. 읍면이니까 0.25.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주택. 별장.
5번이네요. 자, 별장 제외. 벌써 틀렸잖아. 별장 포함이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까지. 자, 1세대를 더해. 세율 이거잖아. 0.1에서 최대 0.4. 몇 단계? 4단계. 그러면 0.1을 물어보고, 원래 가운데 거를 물어보는데, 거기까진 하지 마세요. 앞에 거. 항상 누지는. 그래도 5번은 벌써 별장 제외. 틀렸죠? 별장 포함입니다. 주택에는. 그래도 오른 가장 높은 거는 3번에 몇 번밖에 없다. 4번. 4번. 0이요. 이게 가장 높잖아요. 0이요. 앞, 항상 누지는 앞에 거를 남겨야 돼요. 가운데 거까지는 하지 마세요. 원래 가운데 거는 1,000분의 1.5인데 답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원래 5번은 뭐다? 0.15%예요. 그래서 답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낮은 거는? 가장 낮은 거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3번으로 바뀌죠? 가장 낮은 거는 007, 가장 높은 거는 0이요. 4번입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초간호진 몇 개? 3개? 자, 별도 합산 초간호진 3단계 5. 분리과세는 비례세율. X. 자, 광역시 나왔다. 군 제외. 광역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은 025잖아. 시니까 025의 2배. 그럼 매년 몇 프로? 0.5.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이야. 자, 주택. 벌써 틀렸네. 별장 포함이에요. 벌써 틀렸다고요. 그 고쳐요. 자, 개정법이니까 리을은 별장 포함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럼 별장 포함했어요? 그럼 주택은 누진세율이잖아. 4단위로. 0.1에서 0.4. 별장 포함으로 수정하세요. 그럼 누진으로 가는 거는 기역 리을. 답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요? 종합합산. 그다음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별도 합산. 두 번째는 종합합산. 그다음 별장 포함. 포함이라고 고쳐요. 포함, 주택, 누진세율.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다음 0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05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과 세율. 옳은 것. 1번. 지자체장. 또 나왔다. 표준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왜 틀렸어? 3년간 적용한다. 땡. 해당 연도만 적용. X. 자, 고급 오락장 토지는 사치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5. 자, 주택.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에게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그래서 5번에 오른 거는 뭐다? 5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밖에 없네요. 답이 4번. 기역은 3년간 틀렸어요. 해당 연도만. 자, 그 다음 06번. 별 하나 딱 붙여요. 06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 적용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1.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밑줄과 종합합산 나왔다. 그럼 관할 구역에 종합합산 토지가 여러 개 있으면 무조건 합산하죠?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모두 합한.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곱한다. 여기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할까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율은 누진세율. 자, 그 다음 2번. 관할 구역 안에 별도 합산. 그럼 모든 토지가액을 합한.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하면 큰일 나요. 자, 분리는 합산을 안 하죠?
따로따로 우리가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분리과세 세율. 이 세율은 무슨 세율?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4번. 납세분자가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 물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하죠. 2개 이상. 왜 틀렸다?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네. 모두 합하는 1번, 2번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있는 경우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세율은 무슨 세율? 누진세율. 있는 경우는 뭐다?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모두 합헌을 지워야 돼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하여. 자, 그 다음 5번. 주택인데 뭐를 물어봐? 토지 건물.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거는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은 무조건 합산합니다. 그러나 4번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 금액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절대로 구분 안 하면 안 돼요.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2개 이상 합산한다. 틀려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그러나 5번은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합산한. 자, 그럼 7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7번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계속 출제되네요. 반복적으로 1번. 불가피할 때 50%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다가구. 항상 세법은 다가구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요. 그래서 분리된 부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땅도 9개로 나눠야죠. 아까 배웠잖아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1구의 부속 토지로 보네요. 그래서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그럼 답은 2번이네. 그 다음 3번은 법이 바뀌었어요.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틀렸네.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별장. 고급주택은 4%다. 틀렸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단계. 틀렸고요. 아, 별장도 주택, 누진세율. 고급주택도 주택, 누진세율이에요. 자, 4번 또 나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되는 주택이네. 세율을 적용할 때 뭐를 물어본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그럼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물을 때는 구분 계산하네요.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 틀렸죠? 합산한. 토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 5번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 60이지. 토지건축물이 70이에요. 60.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자, 7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와 부가징수,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자, 한 장짜리 한번 꺼내보세요.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 1쪽. 잘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종강할 때까지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고, 자, 세법을 공부하겠다. 딱 하면 필수. 이거를 꺼내야 돼요. 이 프린트를.
오늘 굉장히 어려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은 어렵다. 가면은 뭔가 정리가 됩니다. 자, 1페이지. 자, 비과세, 재산세 쭉 내려오세요. 비과세 조그맣게 나왔네. 밑에서 두 번째 칸, 박스 친 거. 밑에서 두 번째 칸, 비과세. 자, 국가 등은 비과세. 근데 개인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죠. 어떻게? 유료? 유료. 개인이 유료. 개인이 돈 받았죠? 무조건 과세. 유료. 그 다음 인식암축물. 1년 미만 비과세. 그러나 사채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 다음 통제보호구역 비과세. 그 다음 철거됐을 때는 건축물 비과세. 그러나 철거되면 대지는 과세합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못 찾아요. 대한민국 수강세 절반 이상은 처음 하면인데 혼자 떠들어요. 이거 못 찾아. 재산세 제일 아래.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친 거. 천천히 찾으세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68조 4번. 자, 기본서는 197쪽을 참고하고요. 틀린 건 1번. 봤어요? 비과세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 다시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부가징수.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 2페이지. 2페이지. 꼭대기. 자, 오늘 뭐 했어요?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지금은 재산세로 들어왔죠? 그럼 재산세는 보통징수입니다. 고지납부.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토지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 9월 16일, 9월 말에. 건축물과 선박 항구는 7월 16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토지가 9월. 건축물이 7월입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했죠?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별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16일. 주택은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별 고지서는 언제까지 날라와? 납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해? 개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야 여유가 있잖아. 5일 전 개시를 확인하자. 그 다음 세 번째 별. 토지는 원래 몇 장이야?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분리별도 종합. 그럼 세 석장 보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 한 장 하면 큰일 나요. 한 장. 나머지는 각각 한 장이고. 그 다음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연체이자. 절대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그럼 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무조건 3%부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고지서 받아보죠. 납기 후 금액이 가산금이야. 연체이자 3%. 그럼 언젠가는 납부하죠. 그럴 때는 다시 가산금이 붙는 게 중과산금이야. 월할 계산합니다. 중치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재산세 부과할 때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하죠? 이 지방교육세는 뭐야? 20% 부과세. 뭐에 붙는 거야? 납부세. 왼쪽이 제목이야. 납부세.
그럼 소방분 지역 자본세는 부가세가 아니죠? 납계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병기에 보내는 병기세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68조.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1번. 건축물. 토지가 아니에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1일부터 하면 큰일 나요. 자, 주택이다. 과로 20만원 초과. 그럼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이상한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초과니까 맞네. 그 다음 3번. 지자체장은 얼마 초과? 1천 초과. 관할 구역의 부동산. 왜 틀렸어? 관계없이 틀렸나? 그럼 3번이네. 자, 4번. 재산세, 납부세 1천 초과했죠? 그럼 물납을 할 때는 신청해야죠.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잖아. 10일 전. 그 다음 5번. 분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해? 250 초과. 언제까지 신청해? 납부기한까지. 아주 중요한 거네요. 자, 01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그럼 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 2번. 자, 다시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자, 왼쪽에 1페이지. 분납, 물납 나와 있잖아요. 왼쪽 제목이에요. 분납, 물납. 분납, 물납부. 분납, 물납. 왼쪽 제목 제일 아래. 그럼 물납은 얼마 초과? 천 초과. 자, 그럼 재산세로 따라와야지. 부동산인데 어디에 있는 것만. 관할 구역 안. 관계없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분할 납부는 숫자 세 개를 정리해야 돼요. 250 초과. 종부세 비교해야죠. 250 초과, 천 초과. 양도세는. 그래서 250, 250, 천 초과. 분할 납부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세목별로요. 자, 6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02번으로 들어가네요.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 얼마야? 100만원. 그럼 100만원은 20만원 초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8월. 벌써 한꺼번에 틀렸네. 그럼 답은 1번이네. 100만원은 20만원 초과죠. 근데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단 이 지문이 20만원 하면 맞아. 20만원은 이하니까. 20만원 초과 지문. 20만원 이하. 그럼 이 지문이 1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이하죠. 옳은 지문으로 바뀝니다. 자,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5개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해서 납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개시 5일 전. 5일 앞에는 개시. 개시는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네. 자, 토지. 토지는 원래 석장이에요. 무조건 한 장 각각 하면 큰일 나요. 한 장. 그리고 4번은 보통 징수. 자, 5번은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천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 자가 없으면 징수한다로 바뀝니다. 2천원 미만.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0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부가징수.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기억. 자, 토지분 재산세는 벌써 10만원 이하. 7월 16일 벌써 틀렸죠?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죠. 또 틀렸네요. 토지분은 무조건 뭐다. 금액과 관계없이
9월 16일부터 9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맞아? 주택분 20만원이야. 주택분 요건 20만원 이하.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 틀린 지문이에요. 어떻게 고치면 맞아? 주택분 20만원 이하. 그러면 한꺼번에. 니은 누락됐다.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물납을 허가하죠? 물납은 언제 허가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죠? 시가로 평가하되 현재는 과세기준일. 뭐에 속지 말자. 12월 말일 틀렸네. 6월 1일. 글씨로 물어볼 때는 과세기준일 현재. 숫자로 물어볼 때는 6월 1일 현재.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다 틀렸네요. 기역, 니은, 디귿 다 틀렸어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